참 예수님, 오늘은 6월 3일 성 가롤로 르왕과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입니다. 가롤로 르왕과는 우간다 성인입니다. 우간다 성인. 1886년 6월에 처형을 당하시고 1964년에 성인으로 추대가 되죠. 아프리카가 의외로 여러분들 가톨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한 30%가 가톨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프리카는 나중에 또 많이 말씀하고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일곱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 드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제가 여러 강론을 통해서 제 강론을 듣는 분들은 하늘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살던 부인하고 죽었어요. 먼저 세상을 남편이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 벌써 세상 떠난 지 2년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지금 살아계시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다가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다시 또 만나갖고 또 같이 평생이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천년을 같이 살고 만년을 같이 살고 1억 년을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천국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천국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제 강론을 듣는 수많은 분들 지금 옆에 있는 남편하고 죽어서 천만 년, 억만 년 같이 살으라 그러면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 안 갈 분들이 꽤 될 것 같아요. 이 사두가이파라는 사람들은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성경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느님 나라의 개념 자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장가 드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죽어서 가족이 다시 모여. 그래갖고 내 정말 미워 죽겠는 내 자식, 정말 싫어 죽겠는 부모님, 죽어서 또 천년 만년 부모님으로 모시고 자식 그냥으로 속 끓이고 산다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제가 보기엔 거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아니 우리는 뭐 어떻게 해? 우리 천주교 신부들은 죽어서 그냥 어떻게 남들은 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만 또 그럼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일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죽어서 이렇게 하느님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하느님을 직접 지복직관이라고 그러죠. 최고의 복은 하느님을 직접 바라보는 거. 그게 천국이죠.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을 가는 거지 내가 죽은 아내와 죽은 남편하고 다시 살으려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이 세상의 개념을 천국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또 하나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많이 떨어져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죠. 또 아브라함은 야곱을 또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은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고 이삭도 만날 수 있고 야곱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또 아마도 마리아 막달레나도 볼 수 있고 성모님도 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완전히 초월, 없어지는 세상에서 그 하느님 나라의 그 하느님을 마주보고 하느님을 막하니 느낄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죽었다 돌아오신 분들이 천국에 대한 표현 중에 그 하늘나라의 한가운데 그 빛이 느껴질 때 그 희열, 그 충만함, 그야말로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충만함의 기쁨.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 내가 존재가 막 점점 충만해져. 그런 거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보람이 많고 존재가 충만해질 때 그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근데 내 존재의 완전한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함,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옮겨간다면 거기는 천국일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사도가이파가 신명기 25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약성서는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 그 낙호복음 얘기하죠. 구약시대는 구약성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대를 잇는 거예요. 대를 이어 내려가는 거. 누구의 축복으로? 하느님의 축복으로. 대를 잇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만약에 이 대를 잇지 못한다면 형이 죽었는데 그형 이름으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아야 되는데 형이 그냥 죽어버려서 거기 끊어졌어. 이 성서 안에 인명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형의 아내를 데리고 애를 하나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좀 세상이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 됐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성녀라고 그래서 성녀 돌석자 써갖고 돌계집이라 그래서 돌계집. 그래서 후처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중요하냐면 자식을 낳는 거, 대를 잇는 거. 그게 아주 인간 모든 인류 역사 안에 모든 나라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는 질서를 바꿔놓으셨죠. 한 남자와 한 여자와만의 결혼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굉장한 질서를 만들어 주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이라는 주제로 제가 다음 주부터 성경 강의를 할 건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을 거예요.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만 해도 천국의 개념이 굉장히 희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분명하게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늘나라는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또 제가 요 강론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이 참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요, 원증 회고예요. 미운 사람 다시 보는 거. 근데 천국에 갔는데 너무너무 미운 사람을 만났어. 그럼 그건 천국이 아니겠죠. 또 애별리고야.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이야.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약에 헤어진다.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여러분들 벗어나야 돼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참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아마 제 강론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만년 산다, 1억 년 산다. 이거는 아예 제가 지난주 복음에 말씀드렸죠. 하느님을 아는 것이 천국이다. 하느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하느님을 느끼고 알아가는 지식이 많을수록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큰형이 죽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이 이 여자는 무슨 죄가 있어갖고 일곱 남자하고 하늘나라 올라가갖고 또 인연을 맺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명확한 개념은 누가 오셔서 세워주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약성서, 구약성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안에 인간이 모든 것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매일 미사 열심히 강론 들으시고 또 제 성경 공부 호흡을 같이 따라오신다면은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기쁨이 있는 거고 그 기쁨 안에 천국을 미리 당겨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기쁨을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쁨이 충만한 내 기쁨이 너희에게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가도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 와우!